경기 이천 나들목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하고 SK하이닉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부발 하이패스 나들목 연결도로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. 이천시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오늘 오후 대월면 대흥리에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. 부발 하이패스 나들목 연결도로는 총 1.8km로 1.3km 구간은 기존 2차로였던 것을 5에서 6차로로 확장하고 0.5km 구간은 신설합니다. 그동안 SK하이닉스와 주변 도시 개발로 인해 이천 IC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교통 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았습니다.